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더불어 새빨간 투자와 함께 계좌 수익률도 빨갛게 변하길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죠. 열정이 새빨간 남자 이상로 전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, 2018년 이 새빨간 투자의 투자 수익률도 좋았지만 I'm still hungry. 여전히 우리는 배가 고프죠. 2019년 투자 수익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30분 함께해 주시면 2019년 첫 유망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전화 02786-102-1024, 문자는 01333668288, 그리고 유튜브는 실시간 감상이 가능합니다. 전문가님, 우리 종목 얘기도 종목 얘기 지만 시장부터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많은 투자자들의 염원을 받으면서 오늘 좀 새빨갛게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1% 반락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급반락한 걸까요? 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죠. 1월 효과가 조금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황금돼지라고 한 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황금돼지는 황색돼지입니다.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황금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오늘 상당히 처음 시작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 빠지는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영향이라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부터 중국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글로벌적인 영향이 국내 시장을 지금 강타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. 결국에는 올해 시장 자체도 그냥 무작정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선별을 꼭 하시면서 종목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고요.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계 빅 이벤트죠.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주가 반등의 주역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나요? 네, 저희가 사실 12월 27일 날, 지난주 수요일 날 미리 한번 언급을 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반짝반짝하게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, 자, 최근에 원래는 9개 기업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. 최근 들어서 뭐 거기에 또 참석을 한다,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,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구분법을 잠시 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화면 같이 보시면, 이제 코넥스를 포함해서 이제 26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 9개 기업은 원래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업들이에요. 그래서 27일 날 방송에 나왔던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은 뭐냐 하면 이제 참석 발표입니다. 그래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PPT를 하는 거예요. 막 여기 이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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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우리 기업 이렇게 잘났고 이런 거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안에 LG생명과학부라고 따로 있어요. 거기 LG생명과학부에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LG화학에 인수합병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네, 그래서 지금 묶이는 거군요. 같이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한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넥신이랑 같이 개발을 했는 그 성장 호르몬 치료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맞아요. 이 한독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면서 제넥신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들이 추가가 됐는데 어떤 기업인가요? 네, 요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논의 계획.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.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PPT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미팅이라고 하죠. 거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냐면 이제 판매자들도 있고 구매자들도 있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거기서 이제 토킹을 하는데 우리도 논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PPT는 안 할 거지만 거기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1대1 호스팅도 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좀 더 긍정적인 발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.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업이 이 업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기업들 중에서 나는 우리는 1대1 호스팅이 계획되어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. 그죠? 거기서 PPT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걸 못 하더라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것은 조금 오버히팅이 좀 되는 거예요. 사실 뭐 1대1 미팅 한다고 해서 그때 또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건 보기 전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.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은 관망이 더 좋다.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 네, 그건 아니죠. 오늘 급등세 나오거든요. 사실 우리가
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영향을 조금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이슈화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거든요. 이 약에 대한 성분 자체 그리고 이 개발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올랐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건 아니고요. 이 기업에 대한 신약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좀 더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남북경협주는 어떨까요? 어제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개성공단 관련주가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숨 고르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개성공단 관련주하고 금강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종목군들 철도주같이 오늘 다 한번 올랐는데 그런 테마주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. 실질적으로 국방위원장에서 지금 국무위원장이거든요.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북한 안에서도 점점 변화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는 거죠. 국방위원장은 말 그대로 권력도 하나예요. 거기에 이런 국방력도 나의 것이다라는 거고 국무위원장이라는 것은 행정력은 나의 것이지만 국방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. 그만큼 이제 북한이 좀 더 개방적인 부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키포인트 한 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. 그것은 이제 좀 더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세계화로에 대한 의지라고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이제 인민복이고 지금 이제 정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더 유화되는 분위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군들 자세히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에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기업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. 말 그대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소위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것을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. 그럼 여기에 대한 키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? 결국에는 미국에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오늘 앞서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. 아하. 결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노출되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또 다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런 종목군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금강산 재개 또는 개성공단 우리 마음대로 열었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미국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과연 없을까요?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.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 자체를 좀 더 냉정하게 바로 보셔야 돼요.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호재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오늘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.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.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거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그때 저가에 들어가줘야 되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남북관계 개선 관련주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밑에서 드라이브로 확실하게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히려 주가랑 엇박자 타면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오늘 추격 매수하려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해가 바뀌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왜 내 계좌의 수익률은 그대로일까요? 예, 여러분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. 전화 02786-102-1023 문자 013-3366-8288번 열려있고요. 저희는 종목 상담이죠? 궁금한 이 종목 7으로 돌아옵니다.